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셜록 홈즈의 논리와 추리의 실험극장을. 아, 또 시작했다. 추리 게시. 폭군의 정체. 일부러 이 명탐정이 손가락을 늘 뻗어서 지적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서 최근 무시무시한 맹수가 날뛰었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면 그 맹수의 정체는 뭐였던 것인가? 아무래도 태양꾼인 씨의 눈은 생각보다 정직한 것 같군. 어? 맨날 눈으로 쫓는 걸 가지고 지금 추리하는 거 봐. 당신 지금 시선을 돌린 그 끝에 답이 있어요. 여기서 맹위를 펼친 맹수의 정체, 그거를 알려주는 건 저 사자의 상입니다. 사자를 키웠어? 당신은 군인이면서 약하고 아주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백수의 왕이 사자한테 강한 동경을 품고 있지요. 뭔 말이야 이 사람. 그 동경이 너무 강해진 당신은 무려 인도에서 진짜 사자를 데리고 와서 몰래 숨기고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글의 폭군을 기르는 건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 결과 이 방 그 폭군에 의해서 무참한 손톱 자국이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일견 보기에는 여기에 그 맹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대체 맹수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 답은 마담. 에? 에? 실례지만 당신을 관찰하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저 말인가요? 당신의 그 주머니, 거기에 숨어있는 맹수의 단서가 있어. 거기에 사라진 맹수의 단서가 있어. 그 주머니에서 보이는 거는 서커스의 광고지 같군요. 아, 어떻게 알아 저걸. 무시무시한 라이온을 처분할 방법을 당신은 찾고 있었지. 바렌부어 서커스, 이 주변의 공원에 텐트를 치고 있는 이동식 서커스에서 나도 봤어요. 당신들은 그 서커스에 위험한 라이온을 팔아넘긴 거예요. 이건 뭔 소리야? 이상, 아무래도 이게 이걸로 확실해진 것 같군요. 옆방의 무시무시한 맹수, 그 정체는 사자였던 겁니다. 서커스를 보러 갔더니 사자가 건강하게 불고리를 넘어다니거든요. 키은누님 감사합니다. 포크로카이. 여튼 폭군의 정체는 사자였다고, 이 방에서 사자를 키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그리고 미스터 카리뎀, 당신은 그 무시무시한 맹수한테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것 같군요.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 없는 행위로 감정을 바로 알 것 같아요. 당신의 그 강렬한 아픔. 호재가 뭐야? 아무튼 나 이거 전제판 하면서 상당히 모른다는 많이 하는 거 알게 되는 것 같아. 호재? 그냥 뺨을 어떻게 한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랑스러운 맹수를 슬프게 울면서 놓아줬으니까요. 소중한 것을 잃었다. 괴로움을 잘 압니다. 아니야, 난 그냥 당신의 그 아픔, 대체 무엇이 원인인 걸까요? 둘 다 눈을 확 돌리네요. 그것 또한 시선의 끝을 보면은 확실해지지요.
그래요. 당신들이 받은 아픔 원인은 영수증 더미가 알려주고 있어요. 영수증 맞나? 요구서인가? 왜 난 영수증이라고 그랬어? 요구서는 청구서. 네. 청구서가 알려주고 있어요. 저기에 쌓여진 봉투는 전부 다 청구서인 것 같군요. 아, 대형 짐차 한가득에 고기, 감자, 그리고 밀가루와 홍차, 맹수의 밥값은 이 집의 가게에 파멸적인 데미지를 입혔다. 괴멸적인 데미지를 입혔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 맹수는 마지막으로 엄청난 폭권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폭권. 폭권의 흔적은 바닥에 놓아진 융단에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보다시피 꽤나 고급 양모로 짠 융단이지만, 어째서 이러한 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번엔 마담, 당신이 나한테 알려주는 것 같군요. 당신의 눈동자에 비춰진 것, 그것이야말로 답입니다. 맞소. 뭐야 이거? 융단에 무참한 상처를 입힌 것, 그걸 알려줄 증거는 이 케이크 스탠드예요 라고. 세상에서 배가 고픈 맹수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어요.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 어딘가에 레이디가 말했다던가 말하지 않았다던가. 모든 비극은 먹을 것이 일으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뭔 말이에요? 케이크의 맛에 질린 맹수는 다음 먹잇감을 찾은 거죠. 그래요. 말할 것도 없겠죠. 폭군이 이렇게 맹의 정체. 결론은 단 한 가지. 배가 고파서 눈이 멀은 사자가 융단을 먹어버린 겁니다. 융단의 이빨 자국. 과거 인도에 봤던 라이온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요. 사자가 융단을 깨물어 먹었다. 말이 케이크를 먹었다 시점부터 이상한데. 이상이 명출이었습니다. 조언 넘치고 있다고 넘친다고. 아, 주인님. 몰랐었네요. 뭐, 제 추리에 이 예리함에 차를 넘치게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죠. 차가 넘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눈물을 떨굴 만한 눈물을 보이는 부인도 있었으니까요. 네. 저기 홍지 씨? 이번에도 약간 좀 괜찮을까요? 미스 나루도 이번에도 뭔가 그 추리만인데요. 이 좁은 방에 사자가 있었다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무시무시하지. 매우 상식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지요 좀. 하지만 혹시 이 방에서 사자가 날뛰었다고 한다면 가리뎀님도 메이드님도 무사히 넘어갈 수 없었을 텐데요. 뭐야 그런 것만 그 정도입니까? 분명 저 대포를 날려서 싸웠던 게 틀림없어요. 서커스에 팔아넘겼다고 방금 말하지도 않았나요? 거기다 고기나 감자는 넘어가더라도 홍차를 먹는 라이온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 미스 스타토? 미스 스타토?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라 하더라도 이 대형 제국을 들린 이상 모의 홍차를 즐길 권리는 평등하다라고 말이죠. 사실까? 훌륭한 생각이라고 보아요. 그러면 나루토니? 이번에도 나서야겠네요. 나서야겠네요. 홈즈님의 추리를 약간만 도와주도록 해요. 야, 기다리고 있었어, 미스터 나루토. 기다리지 마, 네가 풀어. 이 추리가 사건하고 어떻게 관여할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진실은 쓸데없어지지 않을 거야. 마음속으로 그랬으면 하길 바래.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자. 아, 나 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과정이 싫어. 이게 너무 오래 걸려. 검토. 그리고 내용이 너무 길단 말이야. 다시 말해야 되잖아. 자, 일단은 최근에 맹수가 날뛰었고 그 맹수의 정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주인이 봤던 시선 끝에는 호랑이 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적당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튼 시선 끝에 호랑이 상이 호랑이래 사자 상이 있었으니까 사자다라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찔러야 된다는 거죠. 설마 여기서 사자라고 나오다니. 하지만 가르뎀님의 반응을 보아하니 맹수가 날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네요. 단 그거는 인도에서 미리판 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대체 맹수의 정체는 무엇인가? 가르뎀님이 시선을 향한 끝에 이게 진짜 답이 있을 거예요. 맹수가 아니면은 뭐 대포탄이죠 뭐. 안 봐도 뻔하지. 뭐 아니야? 아니야? 방을 엉망진창을 만든 거는 대포탄이었어요. 그리고 공범자인 대포도 모르는 척 하고 있군요. 싸움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파괴하는 것뿐. 우리들은 그걸 배워야 합니다. 지금의 추리 나조차 고개를 갸우뚱할 그런 문제작이구나. 실은 제 자신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발표하고 있었어요. 둘 다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추리해야겠군. 대포 아니었어? 나 대포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아, 조사를 하고 하래요. 그러니까 대포를 바로 조사할 게 아니라 이건가? 사진도 있네 뒤에. 사자리 사진이 있네요. 뭐야 이거? 이 사진은 가리뎀님의 결혼 사진일까요? 매우 행복해 보이는데요. 행복한 건 좋은데 부인의 얼굴이 보이질 않네요. 불행하게도 뭔가의 충격으로 유리에 금이 가버린 것 같아요. 뭐가 있었는가? 깊게 생각하지 말자. 가리뎀 부인. 맹수의 정체는 가리뎀 부인이에요. 맹의를 펼친 맹수의 정체는 가리데 부인이에요. 정답이다 미스터 나루토. 그 외에는 생각할 수 없지. 당신이 방금 사자라고 말했거든요. 이 사진에 찍혀있는 건 당신의 부인이군요. 유감이지만 그 얼굴을 볼 순 없지만요.
적어도 든든해 보이는 팔에는 상당한 마력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인? 그래요. 이거는 뭐 경의를 표해서 맹수라고 불러도 문제 없을 정도겠죠. 부인을 맹수라고 지금. 아휴. 아무튼 이 방에서 날뛴 맹수의 정체는 미스터 가리뎁 당신의 부인이었어요. 우와. 이 방은 그 폭군에 의해서 잔혹한 손톱 상처가 남았죠. 하지만 겉보기에는 여기에 그 맹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 맹수는 어디로 사셨는가? 그 답은 마담. 하지만 당신을 관찰하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저 말인가요? 당신의 그 주머니 거기에 사라진 맹수의 단서가 있어. 그래서 여성을 잡아서 맹수라니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약한 약한 여성을 잡아서 맹수라고 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해요? 라니까 약한지 아닌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겠죠. 확실히 이 방에 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행방을 알려줄 단서가 메이드 씨한테 숨어있는 것 같군요. 카리뎁 씨의 부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냥 내가 보기엔 메이드가 부인 아니야? 씨, 안 봐도 뻔하지 뭐. 그런 세팅이지 뭐. 찻잔에 있어? 찻잔이면 찻잔이에요. 메이드를 조사해볼까? 아니면은 메이드를 뒤로 돌리면 뭐가 나오나? 메이드가 되게 유리잔에서 신경쓰이는데? 어우 더 이상은 좀. 아! 결혼반지가 이런 곳에. 당신의 결혼반지 거기 사라진 맹수의 단서가 있어. 그렇죠. 당신의 그 손가락이 빛나는 아름다운 반지, 그것은 이 사진에서 부인이 끼고 있는 것과 완전히 같은 반지예요. 그러니까 메이드씨, 당신은 메이드가 아니에요. 그래, 당신은 가리뎁씨의 부인, 가리뎁 부인이에요. 끼야. 끝? 추린 이렇게 간단하게 끝? 그럴 리가 없겠지? 역시 명탐정이군. 생각하신 대로 이쪽은 제 부인인 존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그 시절 그녀는 반짝이거나 보다시피 당신들의 생활은 절대로 편하진 않았던 것 같군. 누가 뭐래도 퇴역군인이면서 빈방을 빌려줘야 할 정도니까. 당연히 메이드를 고용할 여유 따위 없어.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원래 제3연대의 소대장으로서 나한테도 프라이드라는 게 있어. 메이드 한 명조차 고용 못하다니 너무나도 비참하잖아요. 러덜에서는 그 집에 메이드가 고용돼 있는 거 아닌가, 중류인가 아닌가를 나는 경계선이니까요. 퇴역군인으로서의 자존심 같은 건가? 여튼 내가 보기에는 무의미한 일이지만. 그러면 이제 맹수가 아니라 부인이 메이드상이 그런 거지. 어떤가 미스터 가리뎁. 가리뎁.
물론 손님이 왔을 때 뿐입니다. 부디 이 일은 비밀로. 아니 부디 기밀로. 폭군의 정체는 날뛰는 맹수는 가리대 부인. 폭군의 맹. 그리고 미스터 가리대, 당신은 그 무시무시한 맹수한테 깊은 애정을 담고 있나 보군요. 그래요, 그 행위에서 감정이 손이 잡힐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의 강렬한 아픔. 뭐지? 아마 뭐 그 무슨 그거겠지. 아픈 거 아니에요. 턱을 괴는 자세를 말하는 거네. 턱 괴는 자세를 호즈라고 하네. 이 턱 괴는 자세가 확실히 알려주고 있어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강렬한 아픔이 그 턱 괴는 자세에서 확실히 보이고 있어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맹수는 옆에 지금 서 있잖아. 그러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맹수를 아직 잃어버린 게 아니야. 아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저 턱을 괴는 자세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은주 씨의 말에서 가리뎁 씨는 아픔을 느꼈어요. 가리뎁 씨의 저 표정의 의미 생각해보자. 내가 보기엔 치통인데 이거. 뭐야? 아니네. 딱이 자국이 있네 여기. 당신의 강렬한 아픔. 딱이 자국이 확실히 알려주고 있어. 딱이 자국 크게 일어났다. 그 볼에 사라지지 않는 손자국을 남긴 그 강완의 소지자는 물론 마담 존 가리뎁 당신이라고 보입니다만. 어머 저 볼을 톡톡치는 저걸로. 당신은 후려갈겨진 그 아픔을 숨기고 있어요. 볼을 그냥 어째서 그런 것까지 아는 거야. 추리의 명수 제 눈을 벗어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쪽을 보지 않은 거군요. 그 볼을 숨기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그 무시무시한 따귀는 대체 왜 볼에 새겨졌는가? 왜 볼에 새겨진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어째서 마담은 주인을 싸다구를 갈겼는가? 그것도 또한 시선의 끝을 보면 확실해져요. 그래요, 당신이 받은 아픔 원인은 저 청구서 다발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청구서는 사자의 밥값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사자는 결국 존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저 대량의 먹잇감을 집어먹은 건 보라시피 가리뎁 씨의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먹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 가리뎁 씨 부인한테 따귀를 맞은 거지. 그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남을 정도의 회심의 일격을 말이야. 그래서 여성이 남편을 때리는 이유 과연 뭘까요? 그건 나도 알고 싶네요. 따귀가 아닌 다른 게 있다라는 거 뒤에 있는 거겠죠. 뭔가 이거 뭐라고 하지? 책갈피 카드 뭔데 이거? 네.
뭔가 보이네요. 책에 꽂는 책갈피가 보이네요. 가리디피는 독서를 좋아하나 보네요. 어이구, 이거 잠깐만. 이거 책갈피가 아닌데요. 정말이네요. 잉크로 여성의 문자가 적혀있어요. 오, 제임즈, 사랑해요. 메어리부터, 메어리가. 거기다가, 서명의 옆을 보세요. 이건, 키스 자국이에요. 지금까지 발라져 있어요. 정열적이고 로맨틱해요라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책갈피가 문제였나 보군요. 유리가 깨져 있네. 이런 것도 조사할 수 있네. 유리 깨진 것도 큰 의미 없으니까 바로. 나중에 저런 거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대화 보는 것도 재밌긴 할 텐데. 좋아요. 그래요. 당신이 받은 아픔. 그 원인은 이 편지가 알려주고 있어. 오, 제임즈, 사랑해요. 이거 꽤나 정열적인 걸. 보낸 메어리라는 여성이 따귀의 원흉이라는 거군. 하지만 나는 그런 여자 따위 몰라. 모른다? 이 문서는 나한테 보낸 게 아니야. 나에게 보내신 게 아니야라고. 그 뭐야, 책 사이에 멋대로 끼어져 있었던 거예요. 멋대로? 그래요. 그렇다고요. 뜨뜨뜨뜨뜨뜨뜨. 글쎄요. 메일이다. 그러니까 존, 그때도 설명했잖아. 이 책은 고서점에서 사온 거야. 거기에 처음부터 끼워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책갈피 대신에 사용했다. 그래, 그런 거라고요? 뜨뜨뜨뜨뜨. 글쎄요. 애당초 이름을 봐, 제임스잖아. 내 이름은 존이라고. 뜨뜨뜨뜨뜨. 글쎄요. 내 이름까지 지금 의심하는 거야? 보다시피 여성의 의욕은 맹수보다도 맹수처럼 깨물고 따귀를 날리는 거군. 그리고 그 맹수는 마지막으로 엄청난 폭권을 일으켰습니다. 폭권이요? 폭권의 흔적은 바닥에 있는 융단에 확실히 새겨져 있죠. 보다시피 꽤나 고급 약물을 사용한 융단이지만. 어째서 이런 심각한 자국이 남아버린 걸까요? 이번엔 마담 당신이 저한테 알려주는군요. 당신의 눈동자에 새겨 보이는 것, 그것이 탑입니다.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보고 따라고. 설마 부인이 저 융단을 드신 건가요? 아니 그럴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방의 참상은 부인이 날뛴 게 원인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나루토님, 이번에야말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마지막이네. 부인의 시선 끝에 거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잘 관찰해보죠. 케이크 아닌 다른 걸 봤다. 서커스? 케이크? 옆엔 뭐야? 촉대. 그리고 뒤에는 이런 거 한 번 돌려봐야 돼요. 이건 뭐야? 항상 느껴지는데 이건 뭐야? 이건 꽤나 뜯어먹혀져 있네요, 여러분. 아까 홈즈님의 말로는 인도의 라이온의 이빨 자국과 일치한다라든가 했는데요. 저거 왜 그러세요? 잘 보니까 이 융단 끝부분이
타 있어요 라고. 아 정말이네요. 어쩌면 뜯어먹혀진 게 아닌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부인이 아니자. 아니다 아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걸 주셨는데 왜 딴 얘기라고 앉았어? 이게 뭐 한자가 뭐 보이지? 보여야지 이게 무슨 한자야 대체? 한자 맞아? 여튼 불타 있었다라는 거 보니까 촛대 아니야? 하나 없네. 이건 꽤나 낡아 보이는 촛대네요. 왠지 받침대가 작아서 불안정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의 충격으로 쓰러져 버릴 것 같네요. 위험하군요. 이 촛대 잘 보세요, 사토씨. 아, 양초구나. 양초가 하나 부족해요. 아, 정말이네요. 이 촛대 어째서 양초가 하나 사라져 있는 건가? 이거 양초 아니야, 그럼? 팅! 안 돼! 아, 저 양초가 융단이라고 쓰는 거구나, 저게. 여튼 융단은 아니다라고. 촛대를 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서 탄자국을 어떻게 볼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 여튼 타서 그런 거라고 증명해야 되는데 이건 뭐야? 그냥 촛대를 올려도 되나? 되네. 인간을 무참한 모습으로 만든 건 그걸 알려주는 증거는 촛대군요. 그래, 그야말로 이 미궁의 출구예요 라고. 여기엔 무시무시한 맹수의 이빨자국 확실히 남아있어요. 그래요, 물론 그건 융단의 끝에 있는 탄자국이에요. 탄자국? 이 방에는 약간의 부부 싸움이 있었죠. 하, 약간의 부인의 그 호환이 다리뎁시에 볼을 싸다길 날려 그 순간 충격으로 불을 피우던 촛대가 테이블에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촛대의 불은 인간으로 옮겨가서 불타오른 거죠. 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맹수, 그것은 불. 이 방에서 그 맹수가 맹위를 펼친 거군요. 그러니까 결론은 단 하나. 이 방에서는 부부싸움의 불꽃이 화재를 일으킨 거예요. 오, 일어섰다. 역시 명탐정! 뭐야, 이게. 융단이 탈 정도의 화재가 있었다. 야, 끝났다. 오래 걸렸다. 1시간은 한 것 같아, 추리만.